요즘 사실 그 바리스타 하셨던 분들이 카페에 이제 취업하기가 좀 쉽지 않다고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우린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던데. 아, 그래요? 왜 그렇지? 몰라요. 어디서 다 뽑아가나? 요즘도 계속 채용하고 계세요? 채용 지금 두 번? 두번 했는데 이력서가 예전만큼 많이 안 들어와요. 옛날에는 이력서 일단 밤새 써. 저 그거 봤어요. 최근에 요즘 젊은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이 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달라졌어? 안티워크. 아. 네, 그래서 안티워크를 선호하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대요. 그래서 아예 일을 하지 않고 사는 거를. 그럼 어떻게 살아? 저도 그게 궁금하긴 한데, 그러니까 그거를 나름대로 사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한 집에서 이제 쉐어하고, 뭐 가끔씩 뭐 알바 잠깐 하고, 뭐 단기 알바 할수 있는 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업의 구조가 역피라미드 형식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뭐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거의 한 인구의 비율 중에 이제 젊은 사람들 비율 한10% 조금 안 되게 안티워크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스타 구하기 어렵겠구나. 그 영국에는 실제로 영국인 바리스타는 별로 없었어요. 저 갔을 때도. 그래요? 그럼 타지 사람들이 다 스페인, 뭐 루마니아, 호주 조금 많았고. 실제 영국 사람은 몇명 없었어요. 많지 않았어. 영국인 자체는 별로 없었어. 그 요즘에 브렉시트 하고 나서 걔네들은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궁금함이 있어. 사람 어떻게 구하지? 없을 건데. 좀 그래요. 어디가 일하기 좋냐? 일하기 좋은 카페가 어디냐? 어디가 좋지? 돈 많이 주면 좋고. 근데 카페 이익률이 빠나단 말이에요? 뭐 대충 10%. 10%가 안 되는 경우도 뭐 흔하고. 그러니까 이제 월급을 많이 줄수 있다는 거는 매출이 엄청 높다는 거잖아. 그죠? 돈은 모순된 게 매출이 엄청 높으면 사람을 많이 구해야 돼. 또 똑같은 얘기가 돼. 줄수 있는 월급에는 좀 한계점이 있고, 특히 바리스타가 받을 수 있는 월급이 막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있나? 배울 게 많은 카페. 이 배울 게 많다는 거는 사실 개인적인 성향 차이가 좀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긴 한데. 배우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 그쵸. 근데 아마 기회가 좀 열려 있는 곳을 선호하겠죠? 기회라고 하면 1년 365일 내가 똑같은 카페에서 오픈 마감, 오픈 마감, 오픈 마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따로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뭐 예를 들면 야 메뉴 개발을 네가 좀 책임지고 해볼래?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 있잖아. 아니면 뭐 팝업 매장을 좀 해본다든가, 아니면 매장을 다른 매장으로 오픈할 때좀 지원 근무를 가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른 기회들이 나한테 주어지면 그거는 조금 할 만하겠죠? 그러니까 그 말이 달리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 바리스타라고 일을 하고 있다면 나의 존재가 실제로 이 회사에 필요한 존재가 될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느냐,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톱니바퀴 같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다른 일들을 더 해낼 수 있다, 이런 일종의 심리를 갖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일할 만하죠. 나한테 그런 기회가 열려 있다면 가볼 수 있지 않나? 이 정도? 뭐가 더 있을까? 손님이 없는 카페는 과연 일하기 좋은 절대 아니지. 시간 진짜 안 가요. 나 옛날에 나 스물 25살? 6살? 하여튼 언제 1년 동안 일했던 카페가 있는데 하루에 8명 온 적이 있어, 손님이. 하루 종일 있었는데. 근데 8명이 8팀이 아니고요. 진짜 8명이었어. 2명씩 오거나 이렇게 된 거였어. 그러니까 한 4팀? 3-4팀? 뭐이 정도. 하루 종일. 정말 지옥 같은데, 나는? 돌아버리겠던데. 그 안에 서 있는데, 와. 내 진짜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닦을 데도 없고. 그 카페에서 나한테 월급 더 올려주지도 못하지, 그거 뭐. 그렇잖아요. 손님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모든 게.
아무 소용이 없어. 물론 이제 손님이 좀 많은 곳은 그에 따라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확률이 좀 높아지긴 하거든요. 좀 이를테면 이제 우리끼리는 뭐 진상이라고 얘기하잖아. 예전에 그런 손님도 있었어.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돈을 얼굴에다 던진 손님도 있었어. 와, 현금을요? 지금은 거의 다 카드잖아요. 거의 다 카드잖아. 옛날에는 현금도 많았잖아. 근데 그렇잖아. 이 얼굴에다가 돈을 던지기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언프렌들리한 페이스에다가 뭘 던지기 쉽지 않잖아. 근데 여기다가도 그랬다는 거는 나보다 더 어리거나 아니면 여성이거나 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훨씬 그 확률이 높아지겠지. 훨씬.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멘탈이 나가는 거지 이거. 근데 손님이 많으면 확률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쉬워요. 되게 높아져.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만나고, 심한 경우는 거의 매일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이상한 분들 중에 매일 오는 분들도 있어요. 돌아버리는 거지. 트라우마 생기는 거예요, 뭐 이러다가.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나아지긴 한 것 같아. 옛날에는 진짜, 옛날에는 이러면 이제 나 때는 이런 얘기 하게 되는 건데, 옛날에는 그런 분들도 많았어. 그 서류 가방 같은 거를 카페에다 맡기고 가는 손님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사무실처럼 쓰는 거지 카페를. 서류 가방을 주고 갔다가 밥 먹고 다시 와. 그리고 다른 손님을 모시고 와. 그 손님이 한 두 명, 세 명 이렇게 와. 그러면은 한 테이블에 네 명이 앉게 되잖아요. 두 명이 일어나서 다른 테이블에 가. 왜요? 따로 얘기할 게 있나 보지? 그리고 다른 손님이 또 와. 그럼 세 명이 앉아있다가 또 한 명이 벌떡 일어나서 다른 테이블로 가서 혼자 무슨 일을 해. 이렇게 막 되다 보면은 그 카페 전체에 그때 한 20평, 30평 되는 카페였는데, 그 카페 전체가 이 사람의 손님인데, 커피는 내 잔에서 끝난 거야. 사람은 계속 바뀌고 다 펼쳐놓고 밥 먹으러 가. 어떤 경우 그런 손님들이 많은 지역이 있죠. 많은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일하면 뭐 어렵지. 심리적으로 좀 어렵지. 근로자로서 했을 때 약간 카페 어떤 게 이제 일하기 좋은 카페냐라는 게 약간 좀 뭉뚱그리게 나왔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뭐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뭐. 법적으로 올바른 테두리 안에 있느냐, 정상적인 테두리 안에 있느냐. 요즘은 다 지켜지지 않아. 아이씨, 아닌 경우도 많아. 아닌 경우도 많아요. 자, 어디 카페에서 이력서 서식을 올려요. 응? 서식을 올려. 그러면 그 이력서 서식에 있는 질문들 혹은 내가 채워야 하는 빈칸들은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이잖아. 이런 정보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이런 정보들을 알고 싶습니다 이러고 올리는 거잖아. 그런데 요즘에는 안 그러지만 옛날엔 거기 주민번호도 쓰게 돼 있었잖아요. 그게 주민번호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 조금 더 나아가면 뭐 그런 질문이 될 수 있겠죠. 당신의 성별이 중요한가?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오는, 혹은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를 채용해. 그러면은 그 채용할 바리스타의 성별이 이 회사에서 중요한 요건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아닐 확률이 더 높죠. 물론 성비가 너무 안 맞아갖고 막 여성이 90%, 남성이 10%밖에 없으니 우린 남자를 뽑고 싶다,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별을 확인할 필요 있느냐? 사실 따지고 보면 없지. 혹은 그 사람이 몇 살이냐? 굳이 물어볼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기는 해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 회사의, 그런 질문을 하는 회사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잖아. 우리가 사람을 채용하는데 이 사람이 실력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하고 그게 일치해야만, 혹은 일치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비슷한 느낌은 있어야만 같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완전 다른 사람이면 서로 힘들겠지, 들어와서.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니까 이제 쓸 수 있는 거 다 쓰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막 훨씬 더 심했고, 뭐 최근에 몇몇 우리보다 먼저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국가들에서는 뭐 사진을 올리거나 이런 경우도 없단 말이에요, 그 이력서에.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들은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아직도 우리는 사진이나 이런 걸 요구하죠. 올려달라고. 사실 그거 보고 얻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이제 SNS를 확인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아예 대놓고 알려달라고 하는 알려달라고 네. 공고도 있더라고요. 아, 그거를 그게 사실 그러면 안 되죠. 좋은 행위는 아니죠. 근데 그렇게라도 보고 싶은 거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렇게 확인하고 싶은 거지. 제가 만약에 어디에 지원하는 바리스타라고 한다면 거기 SNS 적게 되어 있으면 안 쓸 것 같아요. 저는 이력서 쓰더라도 SNS 주소는 거기다 올리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SNS가 자기를 홍보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굳이 이런 걸 요구하지 않더라도 적어 놓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저희한테 지원했던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꾸 알려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냥 뭐 나쁘게 볼 이유 없잖아. 그런데 그 보통 내가 어디에 입사하고 싶어, 내가 막 이력서를 써서 입사하고 싶은 회사가 있어, 그러면 보통 다 할 수 있다 그래. 목숨 바쳐 일하겠다. 월급 안 줘도 좋다. 일만 하게 해달라. 막 절박하게 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런 행위 자체가 그 회사로 하여금 이 사람을 판단하기 어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긍정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사람들이 다들.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거를 얘기한다기보다 나의 긍정적인 모습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나를 채용하게끔 만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잘 안 맞는 데 들어가면 일하는 나도 힘들어. 그러지 않겠어요? 가능한 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최선을 다해서 알려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최대한 노력해서 파악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